자, 그러면 이제 IJ 신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IJ 신증은 IJ라는 항체가 뭔가 몸에서 잘못 만들어져서 걔가 콩팥에 침착이 돼서 콩팥에 염증이 일어나고 혈뇨와 단백뇨가 일어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병,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나타날 때는 IJ 신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알지? 나중에 부검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법의학에서 부검을 할때 발견되는 그런 아주 경미한 부대 시작해서 단순한 혈뇨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료 거의 필요 없죠. 지켜보기만 하고 뭐 추적 검사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때때로 감기가 걸리거나 설사하고 난 다음에 대개는 3일 정도 후에 또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혈뇨가 나옵니다. 빨간 혈뇨가 나오는데 그 검붉은 혈뇨가 일주일 이상은 지속은 안 됩니다. 대개 2, 3일 하고 말죠. 그런 경우를 겪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한 30%, 외국엔 한 50%까지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혈뇨에다가 단백뇨가 항상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콩팥이 염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단백뇨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라는 기준은 1000입니다. 1000mg, 1g이죠. 1000mg 이상 나오면 의미 있게 많이 나오고 약을 씁시다. 적어도 어떤 단순한 흔히 쓸수 있는 약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을 쓰게 되는 기준이 되죠. 물론 500 미만일 때도 뭐 경미한 약을 쓸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의사에 따라서 지켜보거나 쓰거나 뭐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쓰기 싫다고 얘기하실 때는 좀 지켜보자 얘기할 수는 있는데, 대개 이제 100, 1000 이상 나오면, 1000mg 이상 나오면 약을 쓰자고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빠지면 이제 고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에서는 고혈압 약을 드시지만 고혈압이 아닌데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건 이제 뒤에 치료 부분에서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제 약을 쓰기 전에 고혈압이 확실히 있다면 딴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진행한 경우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빠지면 이제 신장 기능 자체가 나빠지죠. 혈청 크레아틴이 증가하고 또는 사후치 여과율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나빠지면 투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진단되는 율이 앞서 슬라이드에 보신 것처럼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30년 전은 여기서 진단을 많이 한 거고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진단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IJ 신증이 상당히 많은 병인데 최근에 갑자기 있는 거는 검사하는 비율이 많아져서 증상이 경미할 때 병원에 오시는 비율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를 비교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서울대병원에서 저희 해어당 서울대병원하고 저희 서울대병원 그 자료를 합친 건데 조직 검사할 당시에 벌써 콩팥이 나쁜 분이 40%니까 상당히 많죠. 그리고 고혈압이 계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증후군이 있는 사람, 신증후군이라 하면 단백뇨가 3000 이상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 자료가 합쳐져서 그렇고요. 요새 자료를 본다면 대개는 신증후군처럼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한10% 미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나라가 딴그 나라보다는 조금 늦게 진단되는 면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기 들고 나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는 많게는 이제 60% 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한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감기 들었을 때 혈뇨가 나오는 걸 경험을 하시는 거죠. 결국 진단은 조직 검사입니다. 이뭐 그림이 생소하시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동그랗게 보이는 거가 지금까지 얘기한 사구체입니다. 사구체고 거기에 이제 아주 진하게 염색된 부분이 IJ를 염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IJ 항체가 사구체에 들러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들러붙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가 됩니다. IJ 신증은 검사로서 피검사, 소변검사로서 예측은 할 수는 있는데 한 80%까지 예측을 합니다. 아니다 기다를. 그렇지만 이제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인데 이걸 뭐 보여드릴 수밖에 없죠.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초기에 좀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죠. 그거는 환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20년, 30년 저하고 계속 볼 의사가 있고 1년만 볼 의사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볼 의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도 의사 따라서 이 오래 지속되는 병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10년째 투석을 하는 비율이 한 20% 많게, 20년째 투석하는 비율이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죠. 처음에 이제 68년도 이 병이 보고되고 나서 80년대까지는 이거 뭐 별로 진행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순한 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나서 90년대 이후부터는 투석하는 비율이 많아지니까 아 이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서울대병원의 자료는 10년째 투석을 안 할 비율이니까 10년째 투석한 사람이 한 18% 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많게는 2명, 한 1.8명에서 2명 정도가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션을 보시면 이게 120개월이니까 10개월째, 10년째 한 18%, 20년째 한 30% 정도가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투석할 확률이 높은 분들은 콩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당연히 투석할 확률이 높죠. 조직 검사할 때 단백뇨가 많을수록 또는 고혈압이 있을수록 크레아틴 수치가 또는 사후체 예과율이 안 좋을수록 그 투석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치료에 단백뇨가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 요새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어떤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처음에 그 고혈압 있고 콩팥 수치가 높고 단백뇨 있다 하더라도 예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조직검사 소견 자체가 안 좋은 경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직검사는 원할 때마다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네 가지 이 임상적인 수치, 이제 검사나 또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이 네 가지 소견이 가장 투석을 하게 될 확률을 예측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울대병원 환자로 논문을 쓴 건데 처음에 사고치 여과율이 좋았던 사람에 비해서 나쁘면 투석할 확률이 2배, 7배, 12배, 41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이 있을수록 뭐 높고 조직 소견이 좋지 않을수록 좀 높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예후인자는 처음 투석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사고체 여과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만큼 나빴냐, 출발선상이 어떤 사람은 100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50에서 출발하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나라의 보고긴 하지만 비슷한 소견입니다. 고혈압 유무, 단백뇨가 1g, 1000mg이 넘는가의 유무, 조직 검사 소견이 어떤 나쁜 기준 그거를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 세 가지 인자만 하더라도 투석을 하는 거와 하지 않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큰 인자가 됩니다. 만약에 고혈압도 없고 단백뇨도 1000mg 이하고 조직 소견도 아주 좋다, 10년째 투석할 확률이 2%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크게 이제 심한 병이 아닌 거죠. 만약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있다면 10년째 투석할 확률이 7%인 거고 다 있으면 29%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서울대병원 자료를 가지고 거꾸로 예측을 하면 예전 서울대병원에서 70년대, 80년대 조직검사를 한 분들은 나쁜 상태에서 많이 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슬라이드죠. 그러면 이제 외래에서 왜 생기냐 이렇게 물을 때가 제일 곤란합니다. 왜를 설명하려면 온갖 지식을 다 얘기를 해서 해야 되니까요. 사실 학생들한테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려면 2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히 얘기 드리면 IgA 항체라는 것은 사실은 피 속에도 있지만 피 속에 있는 IgA 항체보다는 점막으로 배설되는 항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막에서 밖으로 나와서 점막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IgA 항체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IgA 환자들은 IgA 항체가 이상하게 피 속에서 배설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으로 나갈 게 잘못해서 피 속에 IgA 항체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시발점으로 촉발시키는 거에 제일 큰 인자가 이 점막의 염증입니다. 감기든 설사든 감기가 다 점막으로 덮여 있는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점막이 염증이 일어났을 때좀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IgA 항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다른 항체, IgG나 IgM 다른 항체들이 이거 좀 이상한 단백이 몸속에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항체를 죽이는 또는 이제 배설을 시키려고 하는 다른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런 플로우로 보면 결국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항체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항체를 없애려고.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항체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 복합제를 형성하고 콩팥이라는 거가 되게 이런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많이 걸리는 거죠. 꼭 콩팥에만 걸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혈관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염증을 일으키는 병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IgA 증상을 요약하면 신증은 이제 혈뇨, 단백뇨, 고혈압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사고재신임 일종인데 가장 흔하고 감기나 설사 같은 걸로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추적하는 검사는 혈청 크레아티닌, 소변 검사, 단백뇨 검사, 혈압 측정. 그 확진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의 보고에서 아직까지 10년에 10%, 20년에 20% 정도가 투석을 하게 되고 투석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인자는 진단 당시의 소견인데 그때 크레아티닌 수치, 단백뇨의 정도, 고혈압 유무, 심장 조직 검사의 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